캐릭터 엔터 블렌딩입니다. 이 엔터 블렌딩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, 산미톤이 있는 커피를 찾으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블렌딩입니다. 에티오피아 내추럴과 콜롬비아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추럴에서 나오는 과일의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.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향미까지 더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추출해 보겠습니다. 엔터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두들에 비해서 배전도가 밝은 정도입니다. 약배전, 중약배전이라는 말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두는 다른 원두들에 비해서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. 열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오멜라스에서 사용하는 머신 바스켓은 18g 사이즈지만 이 원두는 저희가 19.5g을 도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블렌딩 원두 중에서 인도 센터는 18.5g을 사용하지만 이 엔터 블렌딩은 1g을 높인 19.5g을 도징하겠습니다. 19.5g을 도징한 후에 잘 다듬어서 레벨링 툴, 템핑. 추출량 같은 경우에는 1대 2 비율에서 이것도 역시나 살짝은 낮추셔도 괜찮습니다. 19.5g을 도징을 했고 추출은 35g으로 맞추겠습니다.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은 추출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로스팅에서 세포를 많이 벌려놓은 콩이 아니기 때문에 추출량을 조금은 길게 빼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추출 시간초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 블렌딩은 30초 밑으로 너무 빠르게 나오면은 향미가 더 우선적인 커피가 되고요. 오히려 단맛이라든지 밑에 받쳐주는 느낌이 살짝은 덜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좀 더 폭발적인 향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 20초 후반까지도 추출 시간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추출 시간을 30초 후반에서 40초까지 잡으시면은 좀 더 살구의 단맛과 레드 오렌지 계열의 과일 단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제일 표준적인 라인은 30초 중반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 30초 중반대로 커피를 추출했는데 지금 오렌지 계열 그리고 살구의 컵노트 그 속에 오멜라스가 추구하는 그 질감 이게 적절히 다 담겨져서 나왔습니다. 과일의 상큼함 느끼시고 싶으면은 엔터 블렌딩 추천드리겠습니다.